아니 가스비 빼고 재료비 빼고 뭐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먹기 미안할 정도로. 다 먹지도 않는데 벌써 배가 불렀어. 3,000원어치 다 못 먹겠네. 혼자서는. 깍치분식 잔치국수 1,000원, 삶은 달걀 3개 1,000원, 어묵 5개 1,000원, 23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원. 네, 까치분식 보이죠? 아주 작습니다. 강원도 목포에 오시면 꼭 들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곳은 테이블이 지금 두 개가 있고요. 아, 늘 오면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용한 시간대에 왔습니다. 국수, 잔치국수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어묵, 오뎅, 삶은 계란, 예, 이렇게 좀 주세요. 달걀이 세 개 지금 삶은 거죠? 네네, 아니 예. 제가 드릴게요. 어묵 다섯 개 1,000원, 어묵 다섯 개 1,000원, 1,000원 국수. 네? 네, 국물 좀 부어주세요. 네, 국물을 다시마 육수인가요? 아니 멸치 육수? 멸치. 아 멸치 네. 육수? 예. 푸짐하게. 예, 예. 아, 이 집은 뭐 자주 와서 내용을 아는데 그때그때마다 여기 좀 고명이 현재 시장에 나오는 뭐래 제철 채소라 그래야 되나? 몇 년째 숙주가 올라가요. 숙주만. 예, 옛날에 다, 옛날에는 저기 저 열무도 수, 좋았는데. 예, 열무도 다 비싸 예. 이제 다 비싸. 아, 이제 비싸서. 다 비싸. 아. 이것도 7,000원씩이야. 예, 1,000원 국수. 다 비싸도 못해. 야채가 너무 비싸. 시금치도 올라오는데 시금치도 조금 나가도 5,000원씩이야. 그러면 없어요 국수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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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어치네. 네. 그 전에 콩나물도 하셨잖아요. 네, 콩나물 조금 했죠. 네. 콩나물 조금 했는데 콩나물보다 이제 숙주가 더 맛은 좋네요. 양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아, 양이? 조금 더 비싸도 양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더 낫다는 얘기네요. 낫고. 또 시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재료 준비하는 것도 좀 더 낫죠? 네, 준비하고 더 나아요. 콩나물 삶은 시간이 몇 초가 있는데 이거는 금방 1초면 돼. 아, 숙주는 1초만 살짝 데치듯이 꺼내놓고 네, 이거는 한 3초, 4초 조용한 시간대에 오지 않으면 지금 자리들이 테이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예, 지금 조용한 시간대에 왔습니다. 딱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나와. 소금에 달걀, 어묵에 간장, 풀세트가 3,000원, 단무지. 그냥 시중에서 흔히 파는 그런 어묵이에요. 특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빠지지도 않는 그런 맛인데요. 달걀도 아 따뜻합니다. 다 먹지도 않는데 벌써 배가 불렀어. 3,000원어치 다 못 먹겠네. 혼자서는. 사장님 쉬는 날이 언제예요? 쉬는 날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365일? 1년에 3일. 딱 뭐 추석? 설날? 설날? 휴가 때? 휴가? 휴가 하루? 네. 애들 휴가 하루. 아 자녀분들? 네 따라가야 돼. 딱 3일만 쉬네요. 예. 네. 몇 시에 닫아요 문을? 6시 반? 6시 반. 아 여러분들도 목포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잔치국수, 어묵, 달걀. 예, 달걀도 따뜻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 통로 계단이었었죠? 이게 아니고 이게 좀 옛날에 여기 네. 목탕이었어. 근데 여기 보일러실. 아. 보일러실이 왔다 갔다 하고 저기 네. 이게 또 창고가 됐는데 창고에 이제 보일러실 같이 네. 이렇게 통로가 있었어. 아, 그래서 여기 보일러실을 잘 쓰셨네. 네. 보일러실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목장 그만두려서 창고를 썼습니다. 아, 이 1,000원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뭐 해봤자, 뭐 몇십 년 하겠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때도 쌌잖아요. 네. 20년 전에도 1,000원이면 네. 되게 쌌던 건데. 쌌어요. 그래가지고 네. 주위에 사람들이, 네. 자기네들 이제 2,500원을 팔든가, 1,500원 팔든가.
팔고 있었어요. 예. 아, 2,500원인가 봐요. 2,500원, 다른 거 2,500원 할 때. 아, 여기 시장 안에서? 예.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 자기네 하고 갔지. 그래서, 나는 이거 지금 처음 장사를 나왔기 때문에, 요구하게 하고 해야 된다는 거. 아. 계속 그냥. 동안인 걱정이 1,000원 받아 남아요? 예? 아니 가스비 빼고 재료비 빼고 뭐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먹기 미안할 정도로 아니야 그냥 맛도 없고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예 맞아요. 예 보니까 여기 묵호는 몰라도 거기 인터넷에 예 굉장히 유명해지 아 저기서 누르면 그냥 쫙 나오고 예. 또 먹방 누르면 쫙 나오지 뭐 아. 아이고 아, 그런 데서 찾아보고 오죠 네. 사람들이. 네. 네. 아직 그냥 최선을 다해야겠다 했더만 누구 네. 아까 또 어떤 또 스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그런 네. 사람이 와서 나보고. 네. 아직 많은 공도가 쌌으니까 이제 그만 돼서 되지도 않냐. 가격 올려 그만. 아니라고 해서 더 했는데. 힘 났는 데까지 공덕을 쌓으시게. 가격을 더 올리고 더 이제 문제는 네. 저거 하자. 돈을 벌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아니 아니라고. 아 아직 멀었다고.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아이고 달걀 두 개. 아유 네, 싸가지고 네. 가야 되겠어 그죠? 예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물론 못 드시는데. 네. 아주 조리 기구도 예전에 그런 느낌 그대로에 처음에 봤을 때 물론 그렇죠. 어디가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대 똑같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많이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막 테이프도 막 근데, 붙이고. 근데 왜냐하면 키하고 또 세야 되니까 우리는. 예. 손님이 막 밥솥을 막 오니까 세야 되니까 센 걸로 그냥. 예전부터 쓰던 그런 조리기구 그대로 다 그죠? 사장님 여기 문 연 지 한 몇 년 됐어요? 20년 전쯤인가. 제가 여기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저희 사장님한테 그 행사 요원들 국수 좀 삶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여기 오는 고정적으로 오시는 손님들이 있어서 못 해주신다고. 맞아요. 그게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22년 됐나? 22년? 23년? 모르겠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곳은 묵호입니다. 묵호 공영주차장에서 내려서 까치 분식까지는 약 한 걸어서 3분 정도 걸립니다. 자, 이곳에 주차를 해도 되고요. 또 건너편에도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장칼국수인데 고추장을 주원료로 해서 하는 네, 그 앞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네, 이곳 주차장도 있어서 아, 양쪽 어디나 걸어서 한 3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보시죠. 묵호 동쪽 바다 중앙시장. 네, 묵호 중앙시장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볼거리도 같이 있습니다. 국수에 숙주나물 올리고 멸치 육수물 부어서 따뜻하게 한 그릇 해보세요. 배부르게 먹어도 3,000원어치 먹기 힘들어요. 셋이서 배부르게 먹어도 10,000원이 안 됩니다. 특별히 맛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는 맛 먹을만 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강원도 묵호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